제가 안전하고 네. 운전 할까요? 안전! 운전! 준비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후진 접촉 사고인데요. 블랙박스 영상이 주인공의 차량입니다.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1톤 트럭이 U턴을 하는 모습이 잡힙니다. A씨의 차 뒤에 바짝 붙었는데 아직은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A씨가 후진을 하면서 쾅 하고 박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당시 A씨는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고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후방 주시를 하면서 후진을 했는데 그 순간에 쾅 하고 부딪힌 거죠. 자신은 3차로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후방 주시를 하면서 후진을 했기 때문에 상대 측이 100% 과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이 불법 유턴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올 수가 없는 차가 들어와 있으니 자기는 상상을 못했던 거고 그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 측이 100%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서로가 과실이 있으니 5대5로 해서 그냥 처리를 하자. 도로에서는 후진은 하지 말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횡단, 유턴, 후진을 하지 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진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A씨의 후진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불법 유턴한 화물 차량이 사고에 1차 책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과실로 하되 이 화물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화물 차량의 불법 유턴이 있었지만 사고 직전에 그 화물 차량이 일단 정지를 했고요. A씨가 후진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A씨에게 30% 내지 한 40% 정도, 그러니까 3대7에서 4대6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물차가 사고 직전에 정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군요. 화물차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과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차끼리 부딪힐 수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좁은 골목에서 양쪽에 차가 이면주차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반대 방향의 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거나 자 이럴 때는 일단 차량을 정지하십시오. 차가 만약에 충돌하더라도 과실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눈치 게임 같기도 해요. 상대방이 먼저 가고 내가 가고 싶기도 하고 1톤 트럭이 불법 유턴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불법 유턴은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나요? 불법 유턴은 중앙선 침범이잖아요. 12대 중과실로서 사실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만일 이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화물 차량 운전자는 A씨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양쪽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보험 접수를 하셔서 보험사 간의 과실 협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보험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안전운전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죠? 제가 안전하고 네, 운전 이렇게 할까요? 안전! 운전!